누구 사를 사랑하는 예빈이 뒤에 10 하기로 했네요. 보자. 오케이. 12 하였습니다. 9.8에. 먼저 앉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뭐를 원하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넌 포크를 원하니? Do 이렇게. you want a fork? You want a fork? 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포크를 원하니가 뭐라고요? Do you want a fork?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게 왜 너는 포크를 원하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want의 뜻은? 원하니? 오케이, 원하다, 이죠. 웃으시죠? 하다시죠. 오케이, 그렇다면, 원하다를 원하니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건데요. 하다시 안에는 뭐가 숨어 있다가, 그렇죠. 모든 하다시의 대장인 do, 원래 무슨 뜻을 갖고 있다? 하다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다시 안에는 do가 숨어 있다가, you want는 무슨 뜻인데, you want, 그렇죠. 너는 원한다 이 뜻인데, 너는 원한다 라는 말 말고 너는 원하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이렇게 두가 숨어있던 두가 툭 튀어나옵니다. 오케이. 너는 원한다. You want. 너는 원하니. 오케이. 그 다음에 포크는 말 그대로 포크고, 그 다음에 당연히 무슨 시겠다.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요. 무엇을? 포크를. Do you want a fork? 됐습니까? Do you want a fork? 오케이, 그랬더니 Yes, I do. Yes, I am이야. Yes, I do야. Which? Yes, I do. 네. 그래서 원하니까 뭐라 그런다? Yes, I do라고 그러고 이 do가 뭐 대시고 왔냐? Yes, I want a fork. 오케이, 그래서 포크를 원하. 이거 너무 길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서 뭐로 쓴다? Yes, I do. Yes, I want a fork 할 뻔했어. 두가 없었으면. Do you want a fork? Yes, I do. 다음 계속해서 너는 칼을 원하니? Do you want a knife? 좋, 오케이. 그래서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무엇을? Knife. Knife 어떻게 쓰면 되죠? 소리 안 나는 K랑 니은이 왔으니까 knife 할때 I 소리 남았죠? I 소리? 그렇죠. Do you want a knife? 그 다음에 문장의 시작은 이렇게 대문자로 써야 돼요. Do you want a knife? 맞습니까? K, 큰 나이프가 아니고 나이프예요. K가 소리 안 납니다. Do you want a knife? 그랬더니 그래. Yes. 그렇죠. Yes, I do. I want a knife. Want a knife? 일단 그래 그렇다. 그 다음에 난 그렇죠. I want a knife. 사실은 여기에 to가 뭐 대신 온 거니까 want a knife 대신 왔으니까 이 말은 할 필요가 없었죠. 됐습니까? 또 어차피 똑같은 말한 거예요. Yes, I do. I want a knife. 근데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칼을 뭐 마늘 아니 뭐뭐 뭐 빨리 뭘뭐 잘라야 되나 봐요. 오, 그렇군요. 야, 너는 접시를 원하니? 잘 그렇죠. 잘해요. Do you want a plate? 오케이, dish 핸드고 plate 둘다 접시로 쓰세요. 예, 맞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무엇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그렇죠. Do you want a plate? 하면 되겠죠. Do you want a plate? 그렇죠. 저 예빈이 말대로 dish 그래, 그래서 원하지 않으니까? No, 그렇죠. I don't. I want a bowl. 오케이. No, I don't. Do you want a plate? No, I don't. I want a bowl. 오케이. 그래서 원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러고? No, I don't. 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다른 거 I want bowl. 그렇죠. 오케이. 자,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 No, I don't want a plate. a plate 하면 안 되고요. don't 뒤에는 하다시가 와야 돼요. 그래야지 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니, 나는 접시를 원하지 않아. No,
plate. I want a bowl. 또 어차피 want a plate는 앞에 그대로 있으니까 뭐 해버릴 수 있다? 그렇죠. 이걸 이런 거 보고 생략이라 그래요. 생략해버릴 수, 없애버릴 수가 있다. No, I don't want a plate. No, I don't. I want a bowl. 됐습니까? 오케이.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이 단어. 짜잔. 오케이. 그래서 칼은 뭐였고? knife였죠. 아까 써보기 했었고요. knife. 오케이. 이 칼은 과일 자르는데 좋아. cutting fruit. cutting fruit. 뭐라고요? cutting fruit. 됐습니까? knife. 그다음 계속해서 fork요. 오케이. pork라고 하는데 됐습니까? pork 이러면 이렇게 써야 되고 이거는 포크가 아니고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이거는 돼지고기라는 뜻이라 했어요. 됐습니까? 돼지고기는 뭐고? pork. 돼지고기는 뭐? pork.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음식 먹을 때 쓰는 건 뭐고? f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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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pork. pork. okay. 자, p는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p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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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 다음에 먹을 때 쓰는 건 fork. okay. 그래서 I cook my steak with a knife and fork. I cut my steak with a knife and fork. fork. okay. 그 다음에 숟가락은 spoon. 어떻게 쓰면 되고? 그렇죠. O가 무슨 소리 낸다? 우 되죠. spoon. okay. 그래서 use soup spoon. use this soup spoon. use this soup spoon. spoon. okay. 그 다음에 깊은 그릇. 깊은 그릇. bowl. 어떻게 쓰고? 오. 그렇죠. 있습니다. bowl. bowl. okay. 그래서 tom. okay. four bowls of rice. four bowls of rice. tom ate. four bowls of rice. four bowls of rice. 똑바로 하네. four bowls of rice. rice. okay. 알은 알답게 rice. okay. 와우, 밥 네 그릇이나 먹었다고? okay. 그 다음에 원한다. what? 하다시죠. want. okay. 그래서 I want a computer on my birthday. okay. present. I want a present. I want a present on my birthday. okay.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접시는 디쉬도 있고 플레이트도 있고 맞습니까? 오케이. 아이고 터치가 안 되네. 플레이트. 오케이. 그래서 슬라이스 파이 plate. A slice of apple pie was on the plate. 오케이, 그 다음에 잘했네요. 좋습니다. 오케이, 뭐 열심히 해봤네요.